봉주가 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알아가는 프랑스어 정수린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모의고사가 있었고 자,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 자, 어제 있었던 모의고사 시험을 친 것보다 더 중요한 건그 시험에서 내가 어디를 맞고 어디를 틀렸는지. 자, 그래서 틀린 부분에서는 내가 어떤 부분을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아직 잘 모르는지 잘 복습해 보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해설 강의 들어가면서 아, 내가 이런 거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걸잘 모르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구나. 그런 부분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월 16일 있었던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30번 문제까지 차근차근 풀어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30번 문제 다 끝나고 이번 9월 모평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난이도가 됐는지, 그리고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총정리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요. 자, 1번 문제 나왔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발음 문제, 늘상 나오는 발음 문제죠.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거 고르세요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발음 문제 비교적 쉽게 쉽게 나왔다고 볼수 있어요. 자, 요 단어 나왔습니다. 구. 자, 그래서 자음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발음이 있었습니다. 자, 쥐와 세 같은 경우에 뒤에 모음이 아, 오, 이가 오느냐, 혹은 으, 이가 오느냐, 혹은 다른 자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요 모음들과 함께 붙게 되면 보통 기역 소리가 납니다. 혹은 쎄는 쌍기역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었고, 으, 이가 붙은 경우에는 지읒과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쎄의 경우에는 쌍시옷과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요런 정리 우리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뒤에 오가 붙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역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비슷한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라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발음해 보면 주디, 지읒 소리 나죠? 1번 아닙니다. 1번은 지읒과 비슷한 소리가 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으가 붙었어요. 똑같이 죄가 오긴 했는데, 으가 붙어서 발음이 지읒 소리 나겠죠?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도 기역 소리, 다른 소리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아흐, 쥐엉입니다. 쥐엉. 똑같이 으가 붙었죠? 자, 그런 경우에도 지읒 소리 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스공입니다. 자, 쎄가 붙었는데, 쎄 뒤에 오가 붙었는데 약간 쌍기역 소리보다는 기역에 가깝게 소리가 나는 단어긴 해요. 자, 그래서 스공 이런 식으로 발음 나고 기역 소리 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 4번 바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5번 같은 경우에 계속 나오고 있죠. 쥐 다음에 으가 붙는 형태, 지읒 소리 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 4번으로 가시면 되고, 내가 만약 이런 규칙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발음할 수 있다면 그냥 읽어보고 바로 체크하면 되는 문제, 발음 문제 비교적 평이하게 혹은 쉽게 나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4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볼게요. 미음 안에 들어갈, 네모 안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낱말의 의미를 찾으세요라고 하는 문제, 전형적인 2번 유형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단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으면서 바로 이 빈칸 안에 들어갈 알파벳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 Corse est une grande île française. 코스라고 하는 곳은 프랑스의 큰 섬입니다. 레 투리스트 관광객이란 뜻이죠. 그래서 요 단어 나와 있는데 에흐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라 비지트 거기를 방문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관광객들이 그곳을 방문을 하는데 보송 솔레이 에세 템페라투르 두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비지떼에서는 S가 들어가 있고요. 송, 솔레이, 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으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땅페카듀르에는 빼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뚜뚜, 라네라고 하는 단어, 아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뚜뚜라네,
한해 동안 내내, 1년 내내 되게 온화한 기온, 그리고 온화한 기온과 해를 위해서 라는 뜻은 이 꽃스라는 곳에 가면 1년 내내 기온이 되게 따뜻하고 그리고 해가 잘 드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거를 좀 즐기려고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방문을 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빈칸 안에 네모 안에 들어갈 거 적어보면 라고 하는 알파벳 다섯 개가 나오고요. 이거 조합해서 어떤 단어 만들 수 있을까라고 보기를 먼저 보면 거실, 노랑, 소음, 식사, 피아노 요 네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정답 식사라고 하는 의미의 흡바 되겠죠. 자, 그래서 네모 간단하게 찾을 수 있고 조합하는 거 보기 보면서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 4번으로 가시면 되고요.